안녕하세요. 홈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접 테이블을, 소형 용접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제가 용접 테이블이 좀 큰 것이 있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작업을 할 때, 너무 이 판이 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 용접 도구들을 꺼내서 드릴이나 블라인드 같은 것을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은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떻게 제가 지금 보이질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에 40 각 파이프를 가지고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요 화면은 좀 이따가 설명.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전체적인 설명하고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얘기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판이 이게 뚫려 있어요. 이게 이런 뚫려 있는 이유는 이런 지금 이런 클램프를 이렇게 딱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게 고정시키고 작업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뚫려 있어요.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위치를 이동하면서 뭔가 또 각도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각도가 있는 뭐 이렇게 파이프를 놓는다 그러면 이런 파이프를 이렇게 각도를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는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은 거고 제가 이제 작업 전체 과정 이거 작업하는 과정을 올려놨는데 뭐 이런 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좀 느낌 있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반 있고 선반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도구들도 이렇게 올려놓거나 하면 선반이죠. 이렇게 제작했는데 바퀴도 달고 바퀴도 이제 저게 이제 망가지면은 교체할 수 있게 조립식으로 볼트를 이렇게 끼웠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장치, 브레이크가 달린 바퀴 테스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중을 엄청 많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퀴를 그 고하중 바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여기다가 뭐 어마어마한 무게 있는 걸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이제 여기에다 철판 같은 거, 파이프 같은 거, 플러스 얘 기본 작업 테이블의 무게이기 때문에 바퀴는 적정한 바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건 작업을 해보다가 이제 틀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다 보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뭐 큰 작업이 아니고 이게 조그만한 작업, 이게 부품이나 이런 것들 작업하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글라인더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용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라인더 한번 우리가 글라인더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이 글라인더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팍 튀거나 손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린 게 반드시 이런 이 지지 가드레인이 있는 데서 작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작업해지 저 글라인더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딱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엇갈려서 이게 손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업 안전하죠. 이렇게 띄워놓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작업 필요에 따라서 클램프를 조여놓고 이렇게 작업 저 글라인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클램프를 조여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구멍을 뚫을 때도 이렇게 해놓고 뚫으면 상당히 좋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관통이 될 겁니다. 관통이 되는 자리에 할 수 있어요. 구멍 뚫고 작업할 때도 상당히 좋을 거고 그리고 양쪽에는 지금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게 직각사 같은 거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옵션으로 더 달았습니다. 이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철판이 남아 있어서 그냥 이런 부품 상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작업 다리를 만들고 나서 얘를 그냥 여기다가 부착시킨 거예요.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여기다가 뭔가를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 박스를 그냥 딱 랜덤 형식으로 딱 붙여서 그냥 응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접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용접하고 이런 데 이렇게 버텨놓거나 계속 하다 보면 스파크 일어나고 계속 물고 튀기고 그렇다고 바닥에 놓을 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홀더 자리 요거 이렇게 꼽아서 작업하고 용접하고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구멍 다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거지. 이거 이렇게 그냥 얘도 그냥 이 파이프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풀옵션 빠지면 되는데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빠진 게 용도 마크인데 이거 작업하다 보면은 작업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또 뭔가 이게 글라인더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에 먼지 같은 게 다 들어가구나. 안 좋죠. 이 앞면 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네? 상당히 건강과 상당히 중요한 이 마스크인데 이 위에 놓거나 바닥에 놓거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는 이렇게 걸어놓는 마스크 걸어놓는 딱 걸어놓고 사용하고 마스크 필요할 때 이렇게 넣어놓고 다시 걸어놓고 다시 딱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네, 보이네요. 이거는 뭐 홈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요 폭보다 더 넓게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위치 잡고 약간 방향을 풀어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풀어서 잡는 거예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는 잡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싶은데 잡아볼게요. 자, 잡고 네, 당연히 이렇게 이쪽은 잡히겠죠. 안 잡히는데 당연히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잡힐 거고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잡 거의 이게 조절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위치야. 근데 이게 걸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길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을 딱 밀어서 잡아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길이가 안 나오는 부분들은 각도를 좀 틀리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돌아가는 게 낫겠네. 이게 완전히 회전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걸리는데 안 걸리는 게 낫죠. 안 걸리게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작업할 때 저도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완전히 회전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방향 전환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게 낫다. 여기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해볼까요? 이 비틀기만 없어지면 회전되겠는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옆에 있는 게 나이거든요. 계속 다른 데 위치 또 작업 다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하나 얹어놓고 다시 가져왔다가 하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작업을
이렇게 꿈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걸려라, 걸려라.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전체 작업 과정들은 뒤에 이어서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아 그리고 이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제가 그냥 가장 편한 자세 뭐 높이는 저 옆에도 지금 테이블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도 하나 테이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경 50 정도가 돼요. 이거는 또 확장형이기 때문에 왜 좀 낮게 했냐면 이거는 이렇게 크기 작업 다 했는데 이렇게 넓게 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용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높아놓으면 이렇게 멀리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제 크기에 맞춰서 허리보다 살짝 낮게 책정을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870.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테이블들도 보통 뭐 870 정도, 900 살짝 안 미치게 하고 870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틀리겠죠. 좀 키가 큰 사람들은 조금 커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게 좀 낮아야 되는데 저는 뭐 870 정도 작업하기가 가장 좋다고 보고 싶어요. 영상이 길어서 이거 작업 전체 과정들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렇게 볼트인데 굳이 뭐 볼트를 이렇게 작업을 안 하셔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사용해서 높이를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모양 때문에 좀 나만의 그 좀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모양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직각 가장 중요한 직각 우리가 많이 잡을 때 직각 가드레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얘는 이제 조립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너트 풀면은 필요 없을 때는 해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볼까? 이거 해체하면은 레일 없이 저기 반대쪽도 이렇게 얘도 해체되고 얘도 해체됩니다. 그럼 좀 넓게 뭐 파이프 같은 거 넓게 예, 긴 걸 이렇게 사용할 때는 또 이거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밑에 너트가 있어서 조일 수 있게 바로 그냥 이걸 고정시키는 거겠죠. 안 그러면 손을 또 계속 끼웠다가 작업을 하고 이래야 돼서 이렇게 밑에다가 용접했고 이렇게 파이프 홀더 끼워서 작업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철제 박스 철제 박스니까 바로 여기다 용접해 버리면 되죠. 나무로 짰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철제니까 그냥 바로 용접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품들도 바로가 이렇게 철제니까 파이프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얘도 조립식으로 이렇게 사이즈 맞는 환봉을 딱 끼고 살짝 조여주면 틀어지지도 않고 오늘 용접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